가수들의 흥겨운 노래소리를 감상하다 보니 벌써 아웅 정말 아쉽고 마칠 시간이 벌써 다 되었네요. 네, 여러분 네. 즐거우셨나요? 너무 아쉬워. 아, 함성 소리 감사합니다. 네, 정말 즐거우셨다고들 이렇게 하시네요. 네, 네. 정말 이 노래가 너밖에 나는 몰랐다니까 아마 네. 여러분들이 더 많이 호응도로 즐겁게 부르실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줄 가수를 소개해드리고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 가수는 네.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? 조금 전에 인터뷰하셨던 분, 네. 북한도 아닌 미국도 아닌 그렇죠. 네, 조한국 씨입니다. 맞습니다. 근데 유명 씨, 네, 그거 아세요 혹시? 또 뭘, 네, 뭐가 있어요? 유명 씨가 맨날 저한테 물어보기만 하잖아요. 아, 그렇죠. 저도 유명 씨한테 좀 물어보려고요. 공부 좀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갑자기 긴장되는데요? 네. 네. 원래 이 현당 씨가 네. 부르는 껄껄껄이 아니고요. 껄껄걸 그렇죠. 맞죠? 껄껄걸 선생님 네. 맞죠? 발음 맞나요? 네. 껄껄걸 어려웠어요. 네. 네. 이 껄껄걸을 우리 조한국 씨가 먼저 취입을 했었다는데 맞으신가요? 예. 5년 전에 제가 데뷔곡이 되어버렸습니다. 아 그렇군요.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업 관계로 쉬고 있는 사이에 이제 현당 씨가 친구다 보니까 내가 불러마 그래서 내가 불러라 그랬더니 불러가지고 지금 히트 많이 치고 있죠? 껄껄껄. 큰 박수 주세요. 네. 네. 그래서 제가 아까 가만 보니까 무대 뒤에서 뵀었는데요. 네. 진짜 조한국 그 가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당 씨 30년지기 친구라고 하시더라고요. 네. 네.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이 조한국 씨의 아버님께서 또 소리꾼이신데 맞으시죠? 네. 그렇군요. 아마도 아버님의 영향을 받고 음악 공부를 하신 그런 덕분인 것 같습니다. 어쩐지 소리가 네. 네. 예 그렇습니다. 그럼 빨리 조한국 씨를 만나봐야 할 텐데요. 저희는 다음 주를 다시 기약해야 될 것 같아요. 네 아쉽지만 네. 유병 씨 어떻게 해요? 다음 주 또 봐야죠. 그러니까요. 네 지금까지 네. 최성아 유명이었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너에게 걸었어.